둘째 날 아침입니다. 비가 오는 날에도 중국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인다. 식당에서 자기가 먹고 흘린 것을 치우지 않고 나갔다가 정광미 선생님께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뒷정리도 깔끔히 잘하는 나보 친구들이 되겠죠. 그 테이블의 전체 12인이야. 한 사람당 다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. 어? 같이 불어. 알겠어? 그런 것도 좀 한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봐봐. 중국에서의 둘째 날.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호입니다. 입구에서 기념사진도 찍고요. 서호는 비 오는 날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요. 친구들의 안내를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 호수가 되게 예뻐요. 네, 비가 와서도 이쁘대요. 쳐 떠드느라고 설명 못 들어서 어딘지도 잘 모르겠지. 뭔가 신통치 않은데요. 명호와 민성이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. 여긴 어딘가요? 여기요? 똥 싸는 곳. 똥 싸는 곳. 아니 설명 좀 제대로 해주세요. DDONG 서호요, 서호. 서호, 뭐 하는데요? 네? 그러던 중 저 멀리서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옵니다. 이제 후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. 뒤쪽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는데요.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한 아저씨가 있습니다. 새소리로 아이들을 유혹하는데요. 아이들이 갑자기 공동구매를 시작합니다. 기왕에 샀으니 연주나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. 여기서 이제 파세요. 오늘부터 파시면 될 것 같아. 이제 서호에 왔으니 서호 유람의 하이라이트 유람선을 타봐야겠죠. 배 위에서 바라보는 서호의 모습은 더 아름다운데요. 배가 힘차게 선착장을 떠나 물살을 가르기 시작합니다. 뱃놀이에 다들 신났습니다. 각 파티별로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고요. 왜 나 돌고 있어? 돌고. 인천 파티 친구들의 서호에 온 감상을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. 네. 맞아요. 지금 안개가 끼고 막 비가 내려서 지금 엄청나게 경치가 좋아요. 짜라 짜라. 네, 그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, 네,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끝났어요. 그건 어떤 생각이 드나요? 넓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. 아까 했잖아. 중국에는 벌써 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국에도 사랑은 꽃핍니다. 라보에도 사랑은 꽃핍니다. 한 여자를 두고 두 명의 남자가 민지는 여기 아니면 이런 데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럼 아무리 좋아해도 믿어지지 않아요. 예쁜 장소가 나오면 선생님들은 아이들 사진 찍어주기 욕심이 발동하십니다. 자, 하나, 무조건 와서 한 명씩 다 셋. 찍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들 야 이쁘다. 얼굴 안 보여. 너 누군지 아무도 몰라. 진짜 자막 넣으면 알겠지. 점심시간입니다. 오늘의 특별 메뉴는 가지 볶음인가 본데요. 사연 언니, 뜨거운 가지 볶음 시키고 가실게요. 이제 다들 중국 음식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습니다. 밥을 다 먹고 나서 중국의 특산물인 용정차를 시음하는 시간입니다. 잔디 냄새. 어떤 냄새 납니까? 맛이 어때요? 잔디 냄새. 잔디 냄새.
완전 좋은데. 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. 그리 아니 차 마실 때 차 그 우릴 때 그 물을 조금 좀 넣어 가지고 좀 우렸어. 그다음 또 두 번째도 예, 물 따라요. 其实，我现在水给他们加好以后，他们已经可以喝了，因为他们饭刚吃过啊，喝杯茶可以解油腻的。嗯。 이따방 식사하셨는데 그래서 식후에 차 한 잔 마시면 소화 잘 돼요. 그거는 아주 좋은 영양가예요.这个可不是脏东西啊。茶多了，因为在我们中国这个。 눈 아플 때 눈 나도 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뜨거운 물 있잖아요. 눈 이거 떼고. 눈이 피곤한 친구들을 만나볼까요? 엄청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. 엄마 아빠께 맛있는 차를 선물하겠다고 줄을 섰는데요. 라보 친구들, 평소에 잘하면 어떨까요? 이동 중에 중국어 공부도 하고요. 너 이경규처럼 그거 할 수 있어? 정아는 오늘 눈과 관련돼서 자주 카메라에 잡히는데요. 아까 용정차에 눈 마사지를 해서 그런지 눈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. 또 빨리 해야지. 항주에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임시정부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보통 상해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. 항주에도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항주시기 잠깐 더 안내드리겠습니다.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. 피난시기 항주시가 있고 떠나기가 아쉬워 기념사진도 한 장. 친절한 광미쌤 엄청 자연스럽죠? 우리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? 청출어람이라 하였습니다. 친구들의 모습도 한번 볼게요. 야, 이것이 우리 항주에 있는 임시정부래. 나는 상해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. 진짜로? 이제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. 아큐정전을 들어보셨나요? 이곳은 아큐정전의 저자인 루쉰의 생가입니다. 예쁜 소 운하가 있는 동네인데요. 정원에 비가 내려서 더욱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보면 루쉰의 집은 상당히 넓습니다. 부자였다고 하는데요. 그가 집필하던 공간과 제자를 가르치던 공간은 그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. 돌아가는 길에도 아름다운 소은화와 그 위에 떠있는 배들이 발걸음을 붙잡습니다. 이틀째 일정을 마감하는 기념 댄스입니다. 또다시 찾아온 저녁 시간. 여전히 로치짱 윤진이 언니는 밥을 챙겨주는데요. 남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. 알아서 먹어요. 고기와 콜라는 언제나 인기 만점입니다. 오늘도 마트에서 야식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그런데 뭔가 수상한데요? 에 이거요? 아 노린 것 같은데? 왜 이게 뭔데? 이거 선생님도 못 마셔요 이거는. 아 진짜 확실한가요? 어 아, 어떻게 알아요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? 먹어본 것 같은데? 볼까요? 어떤 거 고르실래 그랬어요 원래? 어떤 거? 저요? 저 이거요. 아 요거 사줄게 저거 있어봐. 어쩐지 내가 걸릴 것 같았어 여기. 음료수 사는 척 하면서 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급히 도망치고 있습니다. 파티가 있어. 오늘 밤 파티가 있나 봅니다. 어디서? 못 놀게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한가 본데요. 이야기를 들어보시죠. 밥은 다섯 번밖에 없어요. 그리고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게 다음 캠프인데 캠프에 들어있어. 잘 만나지도 못하고. 맞아. 그러니까 우리 이번 다섯 날 밤에 그래서 완전 재밌게 놀아야죠. 왜 튕겨? 튕기게 재밌으니까.
자, 이제 다 골랐으면 계산을 해야겠죠? 낯선 숫자와 낯선 집에 계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. 뒤를 살피던 장호, 무언가를 요구합니다. 혹시 안 줄까봐 한 번 더 확인차. 영수증. 그렇게 영수증을 받고 2일차 밤도 저물어 갑니다. 내일 만나요.